오늘 문제지 푸는 첫날이죠? 그 20페이지 이전에는 엑셀에 필요한 몇 가지들을 정리정돈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고요.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웨도7에서 제어판 접근성 센터에 관한 기능입니다. 자,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보호 설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접근성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녀가 몸이 불편한 거라면은 접근성 센터에 가서 부모가 설정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접근성 센터에 갈 일은 없겠죠. 예. 토글키라고 하는 건 뭐죠? 토글키 하나의 키보드로 환영키라든지 캐피탈키라든지 뉴메리키라든지 하는 걸 토글키라 그래요. 우리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거 있죠? 한번 누르면 꺼지고 다시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하는 거. 하나의 키로 두 가지 기능을 지그재그 하는 걸 토글이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 그 캐피탈키나 뉴메리키나 스크롤라키는 불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빛을 잘 못 보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제 대문자 상태인지 뉴메릭 상태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글키 켜기를 해놓고 하면은요 삑뽁 삑뽁 하고 소리가 나요. 누를 때마다 삑 불이 켜지는 건가요? 뽁 꺼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소리의 높낮이를 가지고 아 켜졌구나 꺼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고대비는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보이긴 보이는데 생명이라든지 또 불편하게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색깔의 대비를 뚜렷하게 해주는 겁니다. 막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검은색, 흰색 이런 식으로 좀 뚜렷하게 보여주게끔 하는 것을 고대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판을 방향키로 마우스처럼 움직이게끔 하는 것을 마우스키라고 합니다. 이제 4번 누르면 왼쪽, 8번 누르면 오른, 위쪽, 5번 누르면 클릭, 5번을 2번 누르면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게 하는 기능이 접근성 기능입니다. 해설해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멀티미디어 특징. 도대체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건 뭐다라는 거죠? 멀티미디어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상 이런 것들이죠. 예, 비디오 영화 이런 것들 다중 매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보량이 크기 때문에 압축해서 저장한다. 이걸 우리는 코덱이라 그랬어요. 압축해서 보관했다가 압축을 풀면서 재생하는 걸 우리는 코덱이라고 했고 그래서 용량이 크다 보니까는 CD-ROM 700MB 정도 DVD 4.7GB 정도 블루레이 디스크 25GB 정도의 용량으로 저장하게끔 그렇게 발전을 해왔다. 그런데 이 멀티미디어는 오디오와 비디오가 사실은 들어가서 보면 분리가 되어 있지만 따로 보관하면 불편하겠죠. 그 오디오는 보내고 비디오는 안 보면 뭐 오디오만 가면 MP3인가? 좀 어색하죠. 그렇죠. 표현력이 네 번째가 틀린 말이다. 다음 중 뉴스, 드라마, 영화, 게임과 같이 다양한 영상 정보를 통해서 내가 원할 때 사용자가 원할 때 보는 거를 우리는 VOD 주문형 비디오라고 한다. 주문형 비디오 거기 나와 있나요? 그렇죠. 비디오 온 디맨드라고만 나와 있네요. 주문형 비디오 제 공부방에 들어가서 동영상으로 복습하시는 거 이것도 VOD입니다. 뭐 방송통신대학교라든지 사이버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꿈날개라든지 위민넷이라든지 들어가서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본다든지 또는 케이블 TV에 가서 원하는 거를 우리가 선택해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VOD가 된다. VDT는 그 VDT 중국은 들어보셨죠? 뭐 어깨가 열림 뭐 이런 거 오랫동안 그러니까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의 줄임말입니다. 그 화면 장치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는 컴퓨터 작업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그리고 전자파로 인해서 몸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예방법으로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컴퓨터 안 하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최신 백신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최신 백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백신을 설치해서 가장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든지 바이러스를 검사한 후에 사용하자 하는 거죠. 자료를 받으면 그 자료를 바이러스를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을 사용하기 전에도 내 것도 검사하는 판인데 남의 것까지 검사를 안 하면 안 되겠죠. 남의 것도 검사해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첨부된 파일은 이름을 바꿔서 저장하던 뭐 안 바꿔서 저장하던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일단 검사하자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조금은 설명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거죠. 5번 인터넷 전화와 가장 관련이 있는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처음 출제된 문제라고 되어 있죠. 예,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 선을 통해서 인터넷 케이블 통신망을 통해서 전달해서 해주는 서비스, 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VoIP라고 되어 있죠. 보이스 IP. IPTV는 뭡니까? 인터넷 선을 통해서 방송을 송출해주고 보여주는 거죠. 케이블 TV처럼. 케이블 TV는 뭐 하는 거예요? 동축 케이블 이용해서 컨텐츠를 보내주는 거죠. 근데 IPTV는 인터넷 선을 통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뭐 기가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기가로 TV를 연결하면은 기가로 케이블 통해서 연가 컨텐츠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6번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URL이라고 하죠. URL. URL이 이제 흔히 말하는 주소예요. 주소. 우리 해설을 보시면은 http://www.gilbert.co.kr/with/sun.html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ftp://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그다음에 telnet:// 근데 이제 메일투 전자우편을 보시면 좀 이상하죠? 전자우편만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http:// 여기 host.new11.net/image에 있는 뭐에 뭐 ldam.jpg. 이게 제 얼굴이에요. 이거 한번 아주 오래전에 찍었던 제 얼굴이 나옵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게 제 주소예요. 이게 URL이라고 하죠. URL. 그런데 FTP 이렇게 들어가고 뭐 텔넷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고퍼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메일투만 요거로 끝나요. 메일투만 전자우편이라는 거죠. 시험 문제에 메일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음 중 URL을 잘못 쓴 것을 고르시오, 맞게 쓴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거. 예. 메일투는 폴론하고 전자우편 주소가 나간다라는 거. 요게 좀 특이한 겁니다. 예. 7번 랜은 뭐예요? 근거리 통신망이죠. 근거리 통신망. 짧은 거리에서 하는 거죠. 그래, MAN은 뭐죠? MAN, MAN, Metropolitan Area Network. 도시간의 통신망. 도시간 통신망. 서울하고 부산하고 뭐 이런 거. Wide Area Network, WAN. 이거는 나라와 나라끼리 해주는 통신망. 그 다음에 BAN은 Value Added Network라 그래서 부가가치 통신망. 060 띠리리 띠리리리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면 30초에 뭐 500원에 부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원치 않으시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BISDN은 다 좋은데 디지털 통신망이에요. 디지털 통신망. 그러니까 3번에 BISDN이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써있는데 그것이 틀렸다
디지털 방식이다 하는 거. 8번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파일을 주고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 그래서 거기 오른쪽 8번 문제 보시면은 해설 나와 있을 거예요. 예. FTP는 자료를 보내고 받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자우편을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자우편에는 뭐만 보내는 거예요? 글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낼 때는 어떻게 돼요? FTP로 보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꺼번에 다 하죠. 예, 그것이 이제 www라고 하는 종합 서비스죠. 이제는 뭐, 근데 우리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들은 FTP를 써요. 아직까지 FTP 기능을. 그래서 PC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버로 전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텔넷은 뭐냐면 원격 접속하는 겁니다. 마치 네이버에 로그인 하듯이. 예, 내 것이 아닌 남의 거를 연결할 때 텔넷을 씁니다. 그 다음에 유즈넷은 카페 같은 거예요. 카페. 서로의 공통의 관심사를 갖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비스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유즈넷. 뉴스그룹이라고 합니다. 뉴스그룹. 뉴스. 뉴스그룹이라고 나오면은 대부분 그래요. 아, 뉴스 검색 서비스가 있구나. 뉴스를 보여주는 서비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뉴스그룹은 유즈넷. 카페 같은 기능이다. SSL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9번 파일 형식 중에서 압축 파일 형식에 해당되지 않는 거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압축을 압축하면은 대표적인 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PKZIP 얘는 이제 압축하는 거고요. PK unzip 이게 나왔어. 이거는 압축을 해제하는 거고요. 이게 세트였었어요. 세트. 그러다가 압축하는 프로그램 따로 있고 압축 푸는 프로그램 따로 있으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winzip이라고 했어요. winzip. 윈도우형 zip 파일이 나온 거예요. winzip. 얘는 이제 압축도 하고 해제도 하고 다 하게끔.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어요? 아, 윈집 대신에 알집이라고 했죠. 알집. 알집. 그 다음에 뭐 빵집, 별집 뭐 이런 아류작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유명한 거는 알집입니다. 알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RAR이라는 것도 있어요. RAR. 예. 그 다음에 뭐 ARJ라는 것도 나오고요. 예, PK-Lite라고 하는 것도 있고 PK-Lite, PK-Lite. 아, 스펠이 잘 생각이 안 나네. PK-Lite. 하여튼 이러한 등등의 압축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RAR은 씁니다. WinRAR 유명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집 형태가 제일 좋습니다. 압축은요 밑에 해설 나와 있듯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크기를 줄이는 거죠. 일단은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로 압축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파일이 용량이 커서 그걸 하나의 파일로 줄일 수도 있고 하나의 파일로 줄였더니 내가 갖고 있는 플로피 디스크에 안 들어가. 그러면 작은 용량으로 잘게 쪼개서 여러 개로 분산 압축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전자우편 보낼 때 여러 개 파일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첨부 파일의 개수가 막 많아질 거 아닙니까? 20개, 100개씩 보내야 된다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압축해서 하나로 보내버리면 편하죠. 그렇죠? 예. 친구한테 사진 좀 보내줘. 근데 사진이 50장이야. 그럼 50장을 첨부시켜서 보내는 게 아니라 50장을 하나의 파일로 보내면 편하죠. 어차피 50개 사진은 압축해도 용량이 똑같아요. 압축 하나 안 하나. 왜? 사진은 압축이 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를 갖고 움직이는 게 편하다라는 거죠. 보따리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압축인 경우인데 SAS는 뭐예요?
아마도 그 SAS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SPSS라는 게 있어요. 통계 패키지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답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SPSS라는 통계 패키지가 있고, SAS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실행을 해봤는데, 모르겠더라고, 저도. 그래서 그냥 닫았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걸 한번 해봤다고 해야 되나? 근데 하나는 그 과학기술용 패키지고요. 통계 패키지고. 하나는, 그러니까, 사회과학 쪽이냐, 기술과학 쪽이냐. 통계를 내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가격도 비싸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다더라구만. 예. 자, 패치는 뭐냐? 패치는 뭐냐고 나와 있네요. 패치가 뭐 하는 거예요? 패치? 그, 우리 파스 붙이잖아요. 어디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면. 그걸 패치라 그러죠. 패치. 붙이는 거. 그러니까 덧붙이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조금씩 업데이트 하는 거 말고 왕창 업데이트 할 때. 그럴 때 우리 패치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1번은 뭐 하는 거예요, 1번? 벤치마크 테스트 한다 그러죠? 니 차가 좋아? 내 차가 좋아? 그 비교해봐야죠. 니 차는 국산이고 내 차는 수입품이야. 그것도 좀 그렇고, 표현하기가. 뭐로 벤치마크 테스트 해야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차가 좋다, 나쁘다? 연비가 얼만큼 되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충돌을 했을 때 과연 살아남느냐? 죽느냐? 뭐 이런 거겠죠. 좀 섬찟한 얘기지만. 뭐, 에어백의 개수가 몇 개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따져볼 수가 있고요. 몇 명이 탈수 있느냐? 뭐 이런 걸 갖고도 성능을 비교해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 컴퓨터도, 소프트웨어도 그래요,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비교하기 위해서 벤치마크 한다 그러죠? 벤치마크 테스트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3번. 답은 이제 두 번째가 답이 되는데, 3번에 보면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그랬어요. 베타는 그리스 문자 두 번째 B죠, B. 그러니까 첫 번째 미리 해보는 걸 알파라 그래요. AA. 알파 테스트. 알파 테스트를 해서 알파 버전이 나오면 그걸 갖고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그걸 다시 수정을 해서 이제 일반인한테 공개하죠. 그걸 베타 테스트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베타 버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알파 테스트를 거친 애를 가지고 베타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베타 테스트를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게임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또 해가지고 뭐 베타 테스트 뭐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파이널 버전까지 가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그걸 갖고 정식으로 출시하는 거죠. 정식으로 출시했는데 어이,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패치하는 거예요. 네.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는 미국에서 만든 통신용 표준 코드예요. 통신용 표준 코드. 통신을 하기 위한 코드예요. 왜? 슈퍼컴퓨터나 이런 대형 컴퓨터들은 8비트 방식을 쓰는데, 이 8비트 방식을 쓰기 전에는 6비트를 썼단 말이에요. 6비트를 쓰고 7비트로만 써도 되는데 여유 있게 8비트를 썼어요. 뭐 원체 컴퓨터 성능이 좋으니까. 근데 통신하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는 8비트를 하지 말고 7비트로 줄여서 변환시켜서 보내자. 그럼 한 비트라도 줄이면 통신 요금이 절약되니까는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대소문자, 숫자, 뭐 특수문자. 엔터라든지 ESC키라든지 오류가 발생하면 삑삑하는 비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표현이 되더라 하는 거죠. 1번 패리티 비트를 이용하여 오류 검출과 오류 교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해밍 코드에 관한 설명이라고 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표준 아스키 코드는 3개 존 비트하고 4개 디지트 비트로 구성된 거는 맞아요. 근데 대형 컴퓨터는 8비트를 써요, 8비트. 그러니까 아스키는 통신용 코드예요. 그 다음에
PC도 아스키 코드를 씁니다.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한다. 맞죠? 7비트에서 확장을 시킨 게 8비트예요. 멀티미디어 데이터 표현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거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통신을.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됐다를 잘 아셔야 다음에 유사한 문제가 나올 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12번. 주기억 장치보다 크다. 주기억 장치보다 크면은 우리 강의실 컴퓨터 주기억 장치가 1기가다 이거예요. 1기가. 근데 내가 사용하려는 프로그램이 2기가짜리야. 그럼 작동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 기억 장치처럼 빌려 써야 돼. 아,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8기가입니다. 8기가.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기가짜리 데이터를 불러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러와질 수 있어요? 버스가 100명이 탈 수 있는 버스인데 200명 집어넣으면은 사고나죠. 타이어가 터지든지 차가 뭐 부서지든지 하겠지. 그럴 때는 사람이 내리든지 해야죠. 근데 기계는 용량보다 큰 거를 사용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좀 느려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이거지. 그게 가상 메모리입니다. 가상 메모리. 자, 장치 관리자 한번 볼게요. 장치 관리자. 그 메모리에 관한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제 컴퓨터에 가서요. 속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요. 이 장치 관리자인데. 여기는 이상이 없네요, 지금요.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펼쳐져요, 얘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안 펼쳐진 겁니다. 다 쭉.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얘를 문제가 발생하면요 여기에 노란색으로 생겨요. 지금은 이제 화살표가 생긴 거죠. 제가 인위적으로 쓰지 말겠다 안 쓰겠다라고 한 것 뿐이니까. 근데 기계는 사용을 꽂아놨는데 드라이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드라이버가 없으면 이미지 장치라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기타 장치에 떠요. 기타 장치. 여러분 그 댁에 가서 장치 관리자에 가서 봤더니 기타 장치라고 해서 뭐가 들어있더라 그러면 드라이버가 안 깔린 겁니다. 여기 있는 드라이버를 제가 만약에 제거를 하게 되면은 HP 스캔젯이라고 하는 스캐너는 인식을 하되 프로그램이 안 깔렸기 때문에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뜨냐면은 노란색 물음표가 떠요. 그 그림 안에 요 앞에 여기요 앞에 이렇게 그림보다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조립을 하거나 뭐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하게 되면은 이 장치 관리자를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14번 시스템 창. 아까 우리 제어판에 가서 시스템에 가면은 어디 갔죠? 시스템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나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시스템. 여기 나와 있네, 시스템. 요런 말이 나오네, 여기. 다시 볼까요? 시스템에 가면은 뭐, 체험 지수 확인하는 기능도 있고, 여기 보면 뭐, 시스템에 들어가면 직접 다 체험 지수 확인하는 기능이 있고요. 빠져나와서 뭐, 다른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8기가라고 써 있고요. 근데 3.47GB 밖에는 사용할 수 없대요. 4GB를 못 쓴다는 거죠. 4.5GB 못 쓰는 거죠. 32비트 방식이라서 그래요. 이 컴퓨터 처음 들어올 때 4GB로 들어왔나 봐요. 32비트로. 근데 메모리를 늘린 거예요. 왜? 그래픽 서버하려고. 근데 지원을 못해요. 늘려도. 윈도우가 64비트를 써야 돼요. 64비트 운영체제를 써야만이 8기가, 16기가, 32기가를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아쉽게 됐어요. 이 컴퓨터 세팅을 제가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어색하게 된 것 같아요. 80평짜리 집을 샀는데 예, 34평만 쓰는 거야. 나머지 45평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아쉽죠. 예. 여기 보면 윈도우 7 프로페셔널 버전이고요. 서비스 팩 1이 깔려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졌다 그러고요.
밑으로 가면 이제 뭐 제품 번호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증 번호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인증 번호는 알려주지 마세요. 예, 이건 지구상에 딱 하나만 쓰는 거니까 자기 혼자만. 자, 거기에 메모리 용량 나왔죠? 그 다음에 윈도우 정품 인증하는 거 나와있죠? 그 다음에 윈도우 버전 나와있죠? 7인지 8인지 업데이트 날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에 있죠. 여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제거에 가면 이 프로그램 창에 가면은 여기 업데이트한 기능이 여기 업데이트 보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업데이트 보기를 누르면 언제 업데이트가 됐는지가 쫙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창에서 본다? 프로그램 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지금 엇갈려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도비 리더는 언제 업데이트가 됐으며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날짜가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세큐리티 2007은 어떻게 됐으며 2010은 어떻게 됐으며 뭐 그런 말들이 쭉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윈도우는 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으며 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우리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15번 윈도우 로고를 선택한 상태에서 윈도우 로고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엘룸머가 되나요? 오, 잠겨버렸어. 풀어야 돼, 풀어야 돼. L 눌렀더니 그렇게 됐어요. D는 뭐예요? 윈도우 로고키. 윈도우 로고키 뭔지 아시죠? 깃발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그거랑 뭐를 누르면 되는데요? D. 어? 이건 뭐야? 바탕화면 보기처럼 변해버렸는데? F는 뭐야? 어, 뭐 검색하는 건데? 검색하는 거, find. T는, T를 누르면은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 위에, 제가 올려놓고 보여드리면, 요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인터넷 열어놓고, 관련도 문제 열어놓고, 교환 열어놓고, 레코딩 하는 프로그램, 메모장을 열어놨는데, 자, 뭐가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렇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보여주는 거 여기 작업 표시를 보여주는 기능이 작업 표시에 열려있는 프로그램들을 미리 보기 마우스 갖다 대면 살짝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지 그걸 보여주는 기능이 윈도우 로고 플러스 T다 이거죠. 윈도우 플러스 E는 뭐예요? E 알파벳 E는 익스플로러 내 컴퓨터 보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근데 A, B, C, D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자, 그림 보세요. 23페이지 15번 문제 밑에 보시면 주로 바로가기 키가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들 F1번은 도움말, F2번은 이름이나 파일에 변경할 때 쓰는 이름 변경할 때 쓰는 거고 폴더나 F3번은 검색 결과 보여주는 거고 F4번은 새로 고침이고 뭐 Alt키 누른 상태에서 좌우 화살표 움직이는 거 Alt-ESC키, Alt-Tab키, Alt-Enter, Alt-Spacebar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외우기는 어렵겠지만 관심 갖고 한 번씩 눌러보셔야 돼.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어? 편하네? 이거 알고 나니까 좀 좋은 것 같아? 그럼 자주 쓰세요. 자주 쓰면 복습도 되고 생활이 되는 겁니다. 저도 몇 개 자주 쓰는 거 있어요. 시작에 가서 막 이거 키보드로 막 마우스로 찾고 할 때 키보드로 착 한단 말이야. 그럼 어? 저 사람 되게 빨리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16번 접근 속도가 빠른 거에서 느린 거였는데 가장 빠른 게 뭐죠? CPU죠. CPU 내에 레지스터라고 하는 기억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 장치가 얘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가 되고 보조기억 장치로 가는데 같은 주기억 장치 중에서는 캐시 메모리가 일반적인 주기억 SRAM이라고 불리는 캐시 메모리가 D램보다는 빠르죠. 캐시 메모리의 일반 주기억 장치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 사용해 보셨나요? 여기는 없어졌다 누가 지웠다
없다. 뭐 제가 실행해 볼게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이거죠. 대부분 이거 안 쓰죠. 뭐 써요? 콤플레이어 쓰시잖아. 음악도 듣고 영상도 보고 다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안 쓰죠. 대부분 콤플레이어 코모디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자,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 재생할 수 있고요. CD 데코딩도 가능해요. 예. 그 다음에 오디오 CD 속에 있는 거 있죠. 오디오 CD. 오디오 CD 속에 들어있는 음을 MP3 파일로 변환도 돼요. 오디오 CD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오디오 장치를 통해서 노래를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MP3 파일로 바꿔놓고 하니까 CD 플레이어에다 안 집어넣고 스마트폰이나 MP3 플레이어에다 집어넣고 음악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편하죠. 대신에 음질은 좀 떨어져요. CD보다는 CD가 음질이 더 좋습니다. 자, 영상 파일을 편집하는 기능은 없어요. 영상 파일을 편집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무비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무비메이커. 3번이 틀린 말이죠. 자, 컴퓨터 용어 중에 한번 볼까요? 자, 용어.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에서는 아주 오래된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80년대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이 얘기는 들었어요. 금덩어리를 집어넣어야 멋있는 금덩어리가 나온다 이거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 음식물 쓰레기가 가공돼서 나오는 거지, 음식물 쓰레기 뭐 채소 쓰레기 같은 거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금덩어리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잘해라. 입력이 시원찮은데 출력이 안 나온다 이 얘기죠. ALU는 뭐냐면은요, 산술 및 논리연산 장치를 ALU라 그래요. ALU는 산술 및 논리연산 장치라고 하고, 지금 설명은 컨트롤 유니트, 제어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5와 3을 더해라! 그럴 때 실제 더하는 명령은 ALU가 하는 거고, 더한다는 명령을 시키는 애는 제어 장치가 하는 거예요. ADPS는요, EDPS라고 얘기하죠. EDPS.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 뭐 여기 EDPS,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런 말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EDPS,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이거의 줄임말이라고 그랬는데, 학과에 딱 들어가면 EDPS를 설명합니다. 예. Eating, eat, 먹고, drinking, playing, sleeping의 줄임말이래요. 이게 또 좋다고 또 어디 가면 또 써먹어요. 예. 교수님 귀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혼나죠. 예. EDPS를 우리는 음담패설의 줄임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예. 아주 오래전 얘기죠. 벌써 제가 배운 지가 30년이 넘었네요. 예. 음담패설이라고 배운 지가. 근데 하여튼 컴퓨터예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입력이 나쁘면 출력도 시원찮다. 입력을 제대로 집어넣어서 출력을 자동으로 오토매틱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처리해? 기계가 처리하겠죠? 우리 컴퓨터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조작해? 사람이 조작하잖아. 조작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 엉뚱한 거 나오지. 예. CPU는 뭔지 아시겠고요. 답은 두 번째가 되겠다. 밑에 해설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읽어주셔갖고 외우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지, 그 번지수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고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거는 명령 레지스터, 명령어 레지스터고요. 프로그램 카운터도 레지스터예요. 그 다음에 더해라! 더해라! 그, 더하라는 명령어가 명령 레지스터에 들어있는데, 야, 더하는 게 뭐니? 하고 분석을 해봐야죠. 야, 지금 더하래. 그래? 더하는 게 뭔데? 해독을 해야지, 해독. 그게 해독기, 해독기. 디코더. 디코더. 여기까지만, 예,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실제 5와 3을 더해라! 그러면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산기.
근데 5와 3을 빼래. 그럼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기를 통해서 더해줘야 되니까 보수를 시켜주는 보수기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5와 3을 더했으니까 8이 다 나누어가는 임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기억해주는 누산기, accumulator register, 누산기. 예. 요 세 가지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19번. 프로그램의 기능에 설정할 수 있는 건데, 프로그램의 기능은 뭐냐면요. 내가 설치한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 쓴다든지, 윈도우 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뺀다든지, 저번에 설정해서 빼놓은 거를 다시 설정해 준다든지 하는 거예요. 윈도우즈 업데이트한 내용을 제거한다거나 윈도우즈 업데이트된 내용을 본다거나 하는 건 프로그램 기능이지만,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설정해 주는 거는 윈도우즈 업데이트란 기능에서 하는 겁니다. 자,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가시면 윈도우즈 업데이트라고 하는 게 어디 있노? 여기 있네. 윈도우즈 업데이트. 그렇죠? 여기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뭐야? 뭘 놀이야? 설정 변경. 업데이트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누가 해놨네요? 자동 설치를 해야 되죠. 그렇죠? 윈도우즈 자동 설치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알아서 업데이트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자동 설치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당장에 급할 때는 이 업데이트하는 기능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진단 말이에요. 귀찮죠,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확인만 하는 거, 확인만. 업데이트할 게 100개가 있다? 오케이, 확인만 해. 그리고 내가 시간이 나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내가 하는 거지. 최소한 이렇게는 해놔야 돼. 업무가 많으신 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자동 설치해 놓으세요. 자동 설치하면 알아서 업데이트 할 게 있으면 와서 설치가 되고, 언제 시스템 종료하면 업데이트 설치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떨결에 이제 종료를 해서 시스템 종료 업데이트 200개 남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인터넷 뱅킹 해야 되는데 200개 끝나야 꺼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답답하죠. 그러니까 요것도 잘 확인하시는데 이거는 하지 마세요. 업데이트 확인하지 않음, 이거는 컴퓨터 사용하는데 빠르긴 할 거예요. 왜냐면 업데이트 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러 가지 않을 테니까 기계는 빨리 움직이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장상으로 하시죠. 그럼 이제 업데이트 확인 중 하고 이제 뜨겠죠, 이랬죠. 자, 그 다음 19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제어판은 프로그램 기능이 아니라 업데이트 기능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 프린터 설정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인쇄를 하고 싶어요. 인쇄를 딱 누르면 프린터가 작동이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걸리는 프린터기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선택되는 프린터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본 프린터기예요. 우리 집에 프린터 3개를 설치해놨어. 아빠 방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기도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고, 엄마 방에 있는, 엄마 방? 아빠 방? 이상하다. 뭐 내 방에 있는 프린터기도 하나 설치해놓고, 근데 아빠 방에 프린터기가 두 대가 있어. 하나는 칼라, 하나는 흑백. 그리고 내 방에도 하나 있어. 근데 난 잘 쓰는 게 아빠 방에 있는 거를 써. 왜? 아빠 방에 있는 흑백 프린터기가 빨라. 그럼 걔를 기본으로 놓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인쇄 딱 걸어갖고 확인 누르면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인쇄되는 게 기본 프린터기고. 근데 칼라로 인쇄할까? 그러면 인쇄 명령에 들어가서 프린터기를 고르면 되겠죠, 칼라로.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오로지 기본 프린터기는 하나만 선택하는 거고요. 그것이 네트워크 프린터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아빠 방에 있던, 엄마 방에 있던, 옆집에 있던, 과장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던, 부장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던 상관이 없더라. 네 번째, 네트워크 프린터를 제외한 로컬 프린터만. 그래서 로컬 프린터는 내 컴퓨터에 직접 연결한 걸 로컬 프린터라 그래요.
그리고 내한테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것들을 설치하는 프린터, 연결된 걸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합니다. 아빠 방에 있는 프린터를 연결한 거라든지 아니면 공유기에 물려있는 프린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그래요. 상관없어요. 다 기본 프린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목 엑셀 1번. 우리가 그 컴퓨터 일반에 관한 거는 설명은 했지만은 요약 정리했지만은 문제를 통해서 그거를 비교 분석하려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자주 보셔야 돼. 자주 보시고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해설도 참조하시고 해설에 없는 거는 또 우리 요약집 통해서 보셔야 되고 그렇게 꼭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엑셀. 엑셀은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문제처럼 자동 필터를 하시오 그럼 하면 되고 고급 필터 하시오 하면 되는데 이론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필터는 걸러내는 거예요. 특정한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을 걸러내는 겁니다. 표시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자동 필터는요 엔드 조건만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장님 혹은 과장님만 설정하라. 그때는 오하죠. 과장님이면서 부장님은 없잖아. 한 항목에 대해서는 엔드가 올 수가 없어요. 오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부장님이면 이거나 이면서 영업부 이거는 돼. 영업부 소속이면서 과장인 사람만 체크해라. 이건 가능한데 영업부이거나 과장이거나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어디에서? 자동 필터에서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호구 필터에서 해야 돼. 서로 조건을 줄을 달리해 주면 되죠. 조건을 같은 줄에 써주면 엔드 조건이고 다른 줄에 쓰면 오하 조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 필터는 오로지 엔드 조건만 한다. 자, 그 다음 고급 필터를 할 때는 자동 필터처럼 자기 자리에다가 걸러낼 수도 있고요. 우리 시험처럼 다른 곳으로 추출하죠. A28번째다 출력하시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 그런데 자동 필터처럼 걸러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조건에 안 맞는 건 숨죠. 자동 필터 숨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급 필터도 조건에 맞지 않은 건 숨어요. 근데 숨겨진 거는 정렬할 때 다 안 합니다. 이게 고급 필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렬에 관한 문제인데 정렬은 숨어놓은 거는 숨겨놓은 건 절대로 안 건드려요.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숨겨놓은 건데 그걸 굳이 끄집어내서 정렬할 필요는 없다라는 원칙 때문에 숨겨진 거는 반드시 정렬을 안 한다. 그것도 포함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번째가 틀렸네요. 요거 직접 한번 해볼까요? 엑셀을 실행해서 1월 1,2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이런 원칙이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1이 있고 여기 월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나요? 이렇게 있나요? 아, 오케이. 이거를 자동체계하면 뭐가 되죠? 1서부터 2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는 3, 4 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가겠죠. 1월은 어떻게 되죠? 1월은 월화수목 컴퓨터에 연결되는 건 아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요일 이건 월요일 이렇게 쓰면 이건 뭐가 될까요? 컴퓨터가 못 알아듣죠. 일요일 월요일 이건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일요일은 알아들어요. 일요일은 알아듣고 월요일은 알아들어요. 예, 이건 알아듣기 때문에 이거는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자, 얘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이렇게 했을 때 요 네 번째 줄에 뭐가 걸리냐 이거죠. 문제가 월화 일월화수 여긴 수가 되고 여기는 1, 2, 3, 4가 되니까 수의 4가 된다는 거죠. 요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옵션에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면은 일요일, 월요일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실 텐데 뭐 사장, 부장 집어넣는 거 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조건에 만들어서 자
성령 이건 뭡니까? 이름이 이 별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씨야 이씨. 첫 글자는 이요. 두 번째서부터는 뭐다? 아무거나 와도 좋다 이거지. 또는 아무거나 와도 되고 아무거나 끝나도 되는데 연자가 있으면 좋대. 연으로 시작하든 연으로 끝나든 요거는 이자로 시작하는 말이고 요거는 연자가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연으로 시작해도 되고 연으로 끝나도 돼. 하여튼 연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수는 2로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고 연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이건 안 맞네. 그렇죠. 이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시로 시작한 이자로 시작했네. 맞네요. 연지에는 뭐예요? 연자가 포함되어 있죠. 홍지연하고 어떻게 돼요? 연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말이죠. 아니송하세요. 처음에 하실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예. 다시 보면은 요거는 뭐냐면 올이란 뜻이 올. 요것도 있어요. 요거. 이건 특정 한 글자라는 거죠. 특정 한 글자. 그래서 이 별표 그럼 뭐예요? 이라는 글자로 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뭐죠? 이건 뭐죠? 이로 시작하는 두 글자. 그렇죠? 이 물음표는 앞 글자는 인데 합이 두 글자라는 뜻이에요. 요게 특정 글자 하나거든. 그러니까 이 별표 같으면 이소룡, 뭐 이암흑의, 뭐 이순신 다 써도 되는데 요거는 뭐야? 이훈, 이별, 이감 이런 것만 된다는 거지. 예. 그런 거. 24번. 정렬. 과거에는 세 개까지 정렬할 수 있었어요. 부서별로 정렬하시오. 부서가 같으면 직책순으로 정렬하시오. 직책도 같으면 이름순으로 하시오. 이름이 같으면 나이순으로 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까지 정렬했는데 지금은 뭐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60몇 개인가 30몇 개로 책에는 써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걸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책에 보면은 64개까지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렬 방식은 왼쪽에서 오른쪽, 위쪽에서 아래쪽 다 할 수 있어요.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자, 흰색에서 검정색 순으로 정렬된다 그랬는데 이거 헷갈리죠? 어느 게 검정색이고 어느 게 흰색이에요? 어느 게 오름차순위에서 흰색과 검정색의 의미가 뭘까요? 대문자, 소문자 구별할 수 있으니까 대문자보다는 대문자 A가 소문자 A보다 크겠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아는데 흰색, 검정색까지 표현할 정도라면 헷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정렬이 된다 하더라도 정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면 알겠지만은 흰색, 검정색, 노란색, 그럼 노란색, 빨간색은 어느 순서 이것까지 외울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쉽게 말해서 엑셀 개발자도 아닌데 이걸 누구리가 알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지정 정렬 순서는 첫 번째 기준에만 만자가 들어갔죠. 이건 한 번씩 갸우뚱 해보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 정렬이란 말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정렬하는 거죠. 아까 월요일 화요일 순으로 한다든지 사장 부장 과장 순으로 한다든지 하는 건데 그게 꼭 첫 번째 기준이 아니잖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기준은 이름 순으로 하시오. 아니, 부서별로 하시오. 두 번째 기준은 직책 순으로 하시오. 근데 직책은 내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기준에도 할 수 있고 세 번째 기준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답은 두 번째다. 이건 뭘까요?
이 빼기 누르면 어떻게 될까? 빼기 누르면 지금 그려볼게요. 이거요. 여기 지금 여기 이름 여기 이름이죠. 이름이 들어가고 여기에 뭐 국어, 영어, 수학이 들어가고 여기에 뭐 평균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데이터에 가서 그룹을 잡아요. 이렇게 잡혔죠. 그렇죠. A, B, C, D, E, F 맞죠. 그렇죠.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름에 대한 평균만 나오겠지. 그럼 나머지 성적은 이거 누르면 펼쳐지겠지. 이렇게 요거는 뭘까? 요거 2번은 뭐고 1번은 뭘까? 1번 눌렀더니 오므라들고 2번 누르니까 펼쳐졌죠? 1번 누르면 오므라들고 2번 누르면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빼기 누르면 오므라들고 더하기 누르면 펼쳐지는 거고. 윤곽으로 사용하려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눌러서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위 수준 숨기를 실행하면은 뭐가 된다고 써있어요? 여기는 컴퓨터 영어 수학이 사라지고 평균만 보이는 거죠. 이거 누르면 오므라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긴가? 상단에 1번 단추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오므라들었죠? 2번 눌러야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1번 누르면, 예, 전체 데이터가 표시되는 건 2번이었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 실습할 때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죠. 단지 어디에서 했었어요, 이게? 부분합할 때 나오잖아요, 부분합. 부분합할 때. 부분합할 때는 어디 나와요, 여기? 여기에. 1, 2, 3, 4로 나오지, 1, 2, 3, 4. 위에는 안 나오고, 야, 요렇게 해서 그룹 잡아주면 요렇게 하나 생기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서 또 여기 그룹 잡아주면 또 하나 생기고, 그래서 1번 누르면 다 오므라들고, 누르면 펼쳐지고 하는 거. 이건 우리 했었어요. 그렇죠. 부분합에서는 했었어. 근데 윗부분은 안 했거든. 그리고 세밀한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안 해드렸죠. 세밀한 건 설명을 안 해드렸죠. 윤곽을 해제하려면 윤곽 지우기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 26번. 화면을 가로, 세로로 나누어서 쓰는 기능이 뭐죠? 창 나누기지 뭐. 현재 화면을. 인쇄 미리 보기에서 인쇄 미리 보기. 자, 이거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 누르면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여기 여백 표시라는 게 있거든요. 여백 표시. 그러면 너비를 제가 여기가 A, B, C, D, E, F 잖아요. 근데 이름 나를 넓게 놓을 수 있잖아요. 이름을 넓게 놨어요. 그렇죠. 이름 넓어져요. 이름을 줄이면 어떻게 되죠? 이름을 쫙 줄여놨어요. 이렇게. 잠깐만. 이름을 이렇게 쫙 줄여놨어. 어떻게 된다? 이름이 줄어들었어. 그거 된다고. 근데 높이는 어떻게 돼요? 높이 조절하는 건 없죠? 높이 조절하는 건 없잖아요. A, 1, 2, 3, 4 조절하는 건 없잖아요. A, B, C, D는 조절이 가능해도 행 높이는 조절이 안 된다. 행의 높이 조정은 없다. 연속적인 시트를 선택할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르는 거고, 비연속적인 걸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하는 거고. 이거 윈도우 기능이잖아요, 본래. 엑셀에서 사용하고, 아리안걸도 사용하고, 파워포인트 사용하고, 다 하는 거죠. 29번. 수식에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할 때 표시된 오류 메시지래. 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잘못된 인수가 뭐예요? 자, 이거. 는 sum 국어, 콤마, 영어 이랬어. 이건 뭐예요? 국어라고 이름을 정해놓은 이름 상자 값하고 영어라고 되는 이름 상자 값하고 20이라는 값 세 가지를 합계를 구하라 하는 거죠. 이럴 때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인수 그래. 이걸 인수. 는 국어 더하기 20. 이때는 뭐라 그래요? 피연산자 그래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연산자라고 하잖아요. 사칙연산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연산에 사용하는 대상자를 우리는
피연산자라고 한단 말이야. 인수, 함수 안에는 인수라고 부르고 일반 수식에서는 피연산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국어라고 정해놓은 값이 없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숫자를 이만큼 써놓고 이만큼 써놓고 숫자를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이렇게 써놨는데 는 얘랑 얘랑 더하기 기타래. 기타 기타 기타가 뭐야? 아, 기타가 여기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여기다가 기타라고 쓰자. 이거 기타라고 이렇게. 어, 그러면 알아듣겠지. 기타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기타라는 말이 아니라 기타 2를 더하래. 근데 기타 2라는 말이 없잖아. 그렇죠? 그럼 뭐야? 네임인데? 답을 볼까요? 답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수식의 잘못된 피연산자를 설정 오류 메시지라고 하는데 지금 답을 계산했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기타 2를 더하라 그랬더니 네임이 잘못됐다고 나왔죠? 답이 네임이 아니라 밸류인데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는 국어랑 는 국어라는 글자랑 국어라는 글자랑 앰퍼샌드 영어라는 글자를 앰퍼샌드로 결합하면 나오죠. 국어 영어 결합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얘를 더하래. 아니, 요거랑 20을 더하래. 국어하고 20을 더해? 어떻게 더해? 이거죠? 그 문제예요. 수식에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할 때 표시된 오류 메시지가 샵 밸류입니다. 그런데 그 인수나 피연산자를 지정을 잘못하면은 샵 네임이 떨어지고요. 샵 네임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정을 잘못하면은 직접 계산하게 되면은 샵 밸류. 어떻게 숫자랑 글자랑 더하냐 이거지. 이제 그때는 샵 밸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샵 넘은 뭐예요? 너무 커. 너무 커. 자, 보세요. 20 곱하기 20. 아, 이건 쉬워. 20에 20을 곱했으니까 40이지. 그럼 20에 20 승하면 얼마일까? 이 정도 계산하나 봐. 1 곱하기 얼마 얼마 곱하기 1. 얼마 얼마에 10에 26승이래. 그럼 거기다 20승을 더 곱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 큰가 봐. 그럼 10승만 곱해볼까? 10승은 계산되네. 그럼 13승은? 12승은? 11승은? 11승은 계산돼. 1. 얼마 얼마 곱하기 10에 286승까지 됐어. 근데 12승은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 12승 하니까 오바됐어. 엑셀이 계산할 숫자의 범위가 있어요. 10에 308승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걔를 하나라도 더 크면 어떻게 돼? 밖으로 벗어나는 거죠. 거꾸로 마이너스 쪽으로 빼다 보면 어떻게 돼? 또 언더플로우가 발생하거든요. 커지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고 작으면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숫자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샵 넘하고 뜨더라. 뉴메릭이라고 뜬다. 넘버 예, 뜬다.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숫자랑 이거 한번 볼게요. 는 얘를 이거로 나눴어요. 234 나누기 123 하면 대충 얼마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거하고 이거로 나누래. 근데 분모가 없잖아. 없으니까요. 어떻게 0분의 값이 나오니? 0분의 7이 어떻게 되냐? 0분의 5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5분의 0은 0인데 0분의 5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눗셈을 계산하는데 분모 값이 0으로 돼서 불능이다라는 뜻으로 div, divide, 나누기를 0으로 했다라는 뜻으로 에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리퍼런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리퍼런스 샵 ref는 뭐냐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20이 있고요. 여기 30이 있어요.
여기 30이 있고 여기 40이 있어요. 자, 얘는 이거와 이거를 더하래요. 맞나요? 다르게 해볼까? 자, 이거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는 이거와 이거를 더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얘를 자동채우기 하면 얘는 당연히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한 줄 뺄게요. 맞죠? 한 줄 더 뺄게요. 맞죠? 그럼 2줄을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얘는 위에 거를 더했는데 얘는 위에 거를 더하려고 봤더니 아까는 위에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줄을 삭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조하고자 하는 영역이 사라졌죠, 위에. 그러니까 참조 에러가 난 거야. 참조 에러가 났다고. 왼쪽 거를 갖고 더해라 그러는데 왼쪽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 야, 왼쪽 거 없어. 나 참조 못해. 이거지. REF는 리퍼런스라는 말의 줄임말, 리퍼런스. 참조하는데 오류가 났다. 이거지. 당신은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세요. 그래서. 근데 앞사람이 안 나온 거야.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돼? 앞사람이 없으니까 참조 못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는 앞사람이 없어졌는데요. 오늘 안 나왔는데요. 뒷사람은 자기 앞사람이 있으니까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나는 앞사람이 안 왔단 말이야. 참조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걸 REF 오류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헷갈리죠. 헷갈려, 이거. 30번. 이건 뭘까요? W자가 있는지, P자가 있는지, X자가 있는지, 그러면 W자에 해당하는 게, W자에 해당하는 게 오른쪽 워드죠? P에 해당하는 건 뭐죠? 파워포인트죠? X는? X에 해당하는 건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래? 공백을 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참조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뒤죽박죽 섞여 있죠? ABCD 순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VLOOKUP. VLOOKUP 했어요. 내가 참고하는 게 요거야. 왼쪽에 있는 코드인데 이 코드가 오른쪽에 있는 코드표에서 참조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코드에 해당하는 W자에 해당하는 워드를 가져와야 되니까 두 번째 걸 가져오세요 라는 말은 맞아요. 여기 두 번째 걸 가져오세요 라는 말은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는 얘 코드가 알파벳 순도 아니고 뒤죽박죽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0값을 써야 돼요. false를. true는 뭐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을 때는 true를 쓸 수가 있겠지만 여기는 알파벳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false를 써야 돼요. 규정이. 반드시 일치하는 걸 찾는 거. 제가 VLOOKUP, HLOOKUP에 가는 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false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 true하고 false의 의미가. 그리고 이 W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E의 세 번째부터 F의 여섯 번째까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1번은 달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답이 안 맞을 수가 있고 VLOOKUP 요거는 맞죠? 이거 true라서 틀린 거고요. 그렇죠? 하여튼 false가 되어 있는 건 요거 하나만 있으면 맞겠지. false가 되어 있는 걸 봐서는 답은 2번밖에 없어요. 네 번째 false는 뭐냐면 얘가 달러가 안 들어가서 문제가 된 거고 그리고 if 에러는 뭐냐면 x에 해당하는 코드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에러가 나야 되는데 문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f 에러 괄호 열고 함수 컴마 어떤 값 이거는. 그래서 이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이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에 의해서 이상이 발생하면 if 에러 오류가 발생하면 이렇게 지정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if해라 문법도 세 번째, 네 번째는 틀린 거고요. 첫 번째는 vlookup 함수에서 true를 써서 틀린 거고, 그리고 F4번 키, 달러 키를 안 눌러서 달러가 안 들어가서 틀린 거고.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해설해 보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다음 문제는 뭡니까? 몸무게가 70이라는 사람의 수를, 70kg 이상 나가는 사람의 수를 세야 된다는데, 31번 문제인가요? 31번 문제 볼게요. 이거죠? 자, 지금 몸무게 70 이상인 사람의 수를 계산하는데 조건을 이렇게 걸었어요. 조건을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썼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걸었어요. dcount, dcount a를 a1부터 d5까지 블럭을 잡는 건 맞는 말이고, 이때 조건은 f의 두 번째, 세 번째, f의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조건으로 걸려 있어요. 이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2라고 하는 건 이름의 수를 세는 거고, 3은 뭐예요? 키의 수를 세는 거잖아요. 근데 번호는 숫자고, 이름은 글자죠. 키나 몸무게는 뭐예요? 다 숫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세 번째 거에 개수를 세라 그럴 때는 dcount를 써도 되고 dcount a를 써도 돼요. 그러나 이름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반드시 뭐를 써야 돼요? dcount a를 써야죠. 여기는 숫자가 없잖아요. 근데 1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dcount 해서 두 번째 이름의 개수를 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건에 맞는, 이 조건에 맞는 이름의 개수를 세는데 이름은 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count를 갖고는 절대로 계산을 못 하잖아요. 이름의 개수를. 맞아요? dsum 그러면 뭐예요? 몸무게 평균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돼? 요 네 번째 거를 선택해 줘야죠. 자, 70kg 이상 되는 사람의 몸무게 평균을 계산하래. 그럼 78과 80에 대한 평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몸무게 네 번째 거, 두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거에 평균을 계산해야죠. D-average라고 쓰고, D-sum을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둘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개수를 세는 거니까 몸무게 개수를 세도 되고 키의 개수를 세도 돼. 하나, 둘, 왜? 요거 이상 되는 것들이, 70kg 이상 되는 것들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키의 개수를 세면 하나, 두 개가 나오고, 이름의 개수를 세라 그럼 하나, 두 개가 나오고, 번호의 개수를 세라 그럼 하나, 두 개가 나오는데, 번호는 숫자고 키도 숫자고 몸무게도 숫자인데 이름은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글자의 개수를 세는 거는 dcount a를 써야지. 근데 여기는 dcount라고 써놨잖아요. dcount, dcount 갖고는 이름의 개수를 셀 수가 없다라는 거지, 문법 구조가.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굿모닝을, 굿모닝을 뭐하라고 써있어요? 첫 글자, 단어의 첫 글자면 대문자로 바꾸래요. 프로퍼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트림은 좌우의 빈칸은 다 지우고 사이의 빈칸은 하나만 넣어주는 거예요. 자, 는 트림 막 이렇게 이제 함수를 썼다고 가정하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좌우에는 빈칸은 다 지우고 사이에 있는 빈칸은 하나는 유지해줘요. 해설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책에. 빈칸을 지운다고 돼 있더라고. 빈칸을 지우는데 그 지우는 거는 좌우의 빈칸은 지우고 안에 있는 빈칸은 하나는 유지해줘야 된다고. 이것마저 지워버리면 글자가 붙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되지. 예. 그러니까 트림은 뭐다? 좌우의 빈칸은 모두 삭제하고요. 중간의 빈칸은 한 개만 유지해준다, 이거죠. 한 개만 유지해준다. 꼭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렇죠? 33번. search하고 find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search. search에서 대문자를 찾아라, 소문자를 찾아라 설명을 해놓은 것 같고 find에서 대문자를 찾아라, 소문자를 찾아라 한 것 같은데 search는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합니다. 중요한 거, 해설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A를 찾아라, 소문자 A를 찾아라 하더라도 오토메이션에 A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앞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는데 하여튼 첫 번째 A를 찾으니까 1번과 2번은 결과가 1. 그 다음에 find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니까 네 번째 A는 대문자 A니까 첫 번째 찾지만 세 번째 보기에 있는 소문자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나오겠지. 소문자 A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다 첫 번째 찾았지만 3번에 나와 있는 find의 소문자 A는 여섯 번째 찾았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그래서 그것이 좀 다르다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34번. 시트의 탭은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아, 요거 조금 어색하네. 그렇죠? 요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요거. 자, 요거의 색깔을, 탭색을 빨강. 얘도 탭색을 빨강. 다 빨강 해도 돼요. 다 빨강해도 상관없습니다. 뭐라 그래? 반드시 달리 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색으로 설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르게 하면 그 뭐를 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탭색을 이용해서 빨갛게 된 거는 뭐 노랗게 된 거는 하얗게 된 거 뭐 이게 파랗게 된 거 녹색으로 된 거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5번. 매크로 이름에서. 매크로 이름은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을 거예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일단. 빈칸이 들어가도 안 되고요. 세 번째, 3이라고 시작했네. 밑줄은 들어가도 돼요. 밑줄은 들어가도 됩니다. 매크로 이름이나 어디? 이름 상자의 이름도, 이름 상자 쓸 때.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매크로에 관한 설명이다. 매크로는요, 다 좋은 말인데, 세 번째. 마우스 동작도 기록되고, 키보드 작동도 다 기록이 돼요. 키보드로 눈, 썸, 우리 써가지고 합계 계산했었잖아요. 그대로 인식됐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다 인식되더라.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자동합계 누르는 것도 기록되고, 키보드로 쓰는 것도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틀린 말이다. 37번. 이 차트 속에 포함되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잘 보시면은 제목 들어가 있고요. 레이블 들어가 있고요. 눈금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눈금선이 들어가 있고요. 데이터표는 뭐예요? 밑에 시트처럼 홍길동이가 몇 점, 이대한이 몇 점, 한민국이 몇 점, 이우리가 몇 점 해서 밑에 시트로 출력해 주는 게 따로 있죠. 예, 그 데이터표가 현재는 해설 보시면 나와 있네. 그 데이터표가 없죠 여기는. 암호 설정. 암호는요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우리 윈도우상에서는요, 윈도우에서는 대소문자 구별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파일명도 대서문자 구별하진 않아요. 폴더명도 대서문자 구별 안 합니다, 윈도우는. 그런데 아까 어디에서, 파인드에서 대서문자 구별한다 그랬죠? 서치라는 함수는 대서문자 구별하지 않고, 패스워드는 대서문자를 반드시 구별해 줘야 되죠. 패스워드를 대서문자 구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패스워드 잊어버리면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을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기억해야 돼요. 열기암호, 쓰기암호 다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예. 답이 1번이 되겠죠? 39번. 지금 이게 차트가 이렇게 나왔네. 그렇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펼쳐져 있죠? 이걸 방사형이라고 합니다. 방사형. 해설해 보시면 막대형은 어떤 경우에 쓰이고, 꺾은선은 어떤 경우에 쓰이고, 뭐 거품형은 어떤 경우에 쓰이고,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실기 시험에는 방사형으로 차트 만드시오라는 문제는 없었어요. 오로지 이중축 혼합형 아니면 삼차원 원형 뭐 이렇게 내는데, 근데 이론에는 이 차트의 특성이 뭐냐 하고 묻더라 이거죠. 예,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건 뭡니까? 형식인가요? 자, SLSX 이건 엑셀이고요. XLT 이건 뭐야? T는 서식. 샘플 문서라고. 한글 2007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 이력서 양식 같은 거 있어요. 문서마당에. 내가 견적서 파일을 찾고 싶어. 그럼 견적서를 내가 직접 만들지 말고 엑셀에서 불러오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양식을, 샘플 문서를 XLT라 그래요. 근데 M으로 끝났기 때문에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 파일이에요. XLTX 그러면 일반 서식 파일. XLSM 그럼 뭐야? 매크로가 포함된 일반 문서. XLTM 그럼 뭐야?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 파일. 서식 문서. 예, M으로 끝나는 거는 서식, 매크로고 T가 들어갔으니까는 서식이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